서기 927년 당시 후백제는 신라와 고려의 협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헌이 이끄는 후백제군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진군을 시작했고 후백제군은 신라의 수도 경주 근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급히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려군 1만 명이 신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주는 변헌이 점령한 뒤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는 등 신라의 수도 경주가 후백제군에게 약탈을 당한 뒤였습니다. 왕건은 크게 분노하여 본인이 이끄는 5천명의 기병대와 1만명의 증원군과 함께 봉산지역에서 대기하다가 철수하는 후백제군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변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공산으로 향하던 고려군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군은 신순겸을 포함한 8명의 공신들과 수천명의 고려군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왕건 본인 역시 겨우 살아서 도망치게 됩니다.